안녕하세요. 아내 식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하노이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도자기 마을 밧창이라는 데는 하노이 시내에서 택시 타고 30분만 가면 금방 도착해요. 그 밧창 안에 그릇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한 군데를 딱 이제 들어가서 이거를 거의 그 매장 한 군데서 다 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뭐 면기 같아요. 면기 국수 담고 쌀국수 담는 이것도 좀 특이해서 얘는 팔각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얘도 사왔어요.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쌀국수 전문집에 가면 이런 그릇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이제 국물 풀때 사용하는 국자. 이것도 되게 베트남스럽죠? 네. 이런 거 하나만 옆에 놔도 되게 동남아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티팟이에요. 티팟은 세 종류 사왔고요. 각각 이렇게 또 컵도 있어요. 이렇게 여섯 개씩. 네, 근데 가격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착하답니다. 네. 이렇게 이것도 참 예쁘죠. 네, 저희가 차를 정말 잘 마시거든요. 그래서 꼭 차량이 아니어도 평상시에 여기다가 차 우려서 마시면은 기분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늬가 다 달라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그릇은 거기에 딱한장 남았더라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저희가 이런 직사각형의 그릇이 없는 것 같아서, 있나? 항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오곤 해요. 또 여기도, 이런 작은 거부터 크기별로 이렇게 사왔어요. 가격이 정말 저렴하답니다. 평균적으로 3, 4천 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5천 원도 있고, 뭐, 근데 만 원이 거의 안 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는 대나무 바구니예요. 그릇을 사니까 여기다가 몇 개를 이제 그릇을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얘까지 들고 왔어요. 버리긴 너무 아깝고. 여기다가 뭐 화분 넣어서 걸어놔도 되고, 그냥 귀엽게 촬영할 때 야외 가지고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일일이 손수 다 만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격은 저렴해서 너무 좋았는데, 무거워요. 무겁고, 좀잘 깨지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여기 뒤에 보면은 밧장이라고. 써 있어요. 도자기 마을 밧장. 다른 모양이고 사이즈도 달라서 두 개. 같은 무늬인데 빨간색. 뭐 얘는 면기가 조금 특이하죠? 모양이. 저는 이런 거 작은 애들 참 좋아해요. 이런 거 소스차. 스타일링할 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 소금이나 뭐 그런 고춧가루 이런 양념장. 여기에 조그만한 숟가락이 있었는데, 있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색깔 두 가지 색상 이렇게 사왔고요. 요것도 그냥 조그만 종지 같은데, 모양이 숟가락 좀, 넣는 건가? 숟가락이요? 그런 건가? 이렇게? 아, 이렇게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는 그냥 동그란 종지인데 모양이 달라서 하나 사봤는데 그렇게 써도 될것 같네요. 네, 이런. 아,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밤에 야시장을 가는 길에 우연찮게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었는데 자전거에다가 정말 많은 바구니를 그 매달고 가시더라고요. 판매하신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막 달려갔어요. 아저씨! 이러면서.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요거 바구니를 하나 샀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 사이즈별로 다 있고, 진짜 많은 바구니들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밤이었고 짐도 많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와서 다시 사야겠다 생각하고 요거 하나만 산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아저씨를 못 만났어요. 가격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착하답니다. 아, 이것도 몇천 원안 해요. 네. 그리고 막 깎아주시더라고요. 인심이 되게 좋으셨어요. 네. 밧장 그릇은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또 제가 다른 편집샷 간데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드리머스라는 편집샵에 갔어요. 여기는 핸드메이드 나무 도마랑 그릇들, 그다음에 나무 수저, 바스켓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물건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진 않아서 많이 사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진짜 매장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런 커트러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꼭 마치 이렇게 나무 가지를 그 형태를 그대로 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거는 제가 나무스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형태는 처음 본 거여가지고 여러 개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좀 나눠드리고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는 빨대예요. 보통 우리가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향균이 다 처리가 된 나무 이렇게 빨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음료 촬영할 때 더운 음료 촬영할 때 꽂아서 그냥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크기 사이즈도 좀 달라요. 얘는 좀 작고 얘는 좀 크고. 이거는 근처에 오늘 이렇게 지나가다 매장이 있어서 산 거였는데 이게 뭐더라? 이게 아, 네, 맞아요. 커트러리 케이스. 네, 이거는 저희가 야외 자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크 놓고 뭐 스푼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이프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 나가기 되게 깔끔하고 정돈이 돼서 좋은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샀어요. 이렇게 뜬금뜬금 해서 가지고 나가면 깔끔하게 가져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샀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있는 드리머스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다 리본을 묶어서 이렇게 매달아서 뭐 화분을 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커트러리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보관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거를 여러 개 샀는데 여러 개산 이유가 저는 이렇게 피클이나 청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담았을 때 그냥 이렇게 병치에 하나만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포장해서 드리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봉투에 많이 담아 드렸는데 이렇게 해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포장 용기로 좀 여러 개 사왔어요. 네. 요게 또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병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저희가 수제청 많이 만들잖아요, 여름에. 여기다 병 하나만 담아서 리본 묶어서 나뭇잎 하나만 딱 꽂아주고 선물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드리머스는 거기 밧장처럼 그렇게 가격이 막 이렇게 착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편집샵이다 보니까 가격은 좀 나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이것도 직접 만든 나무 도마예요. 제가 도마가 정말 많은데 이번에도 또 도마를 사왔습니다. 이런 디자인 도마 저희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있나요? 저희 도마도 되게 많았는데 조금 욕심을 버리고 요거 하나 사고요. 요것도 얘가 조금 모양이 특이하고 뭐 재료나 샐러드 담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격도 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거 그때 예전에 이런 도시락 제가 코엑스몰에서 샀을 때 이거는 아니지만 그런 거 한번 문의해 주셨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엑스 살땐 되게 비쌌는데 얘는 저렴했어요.
여기에 뭐 도시락 싸서 가지고 나가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함으로 이렇게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네, 다양하게 얘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얘도 사왔어요. 얘도 제 기억으로는 5,000원 안 됐던 것 같아요. 가격 정말 괜찮죠? 얘도 색깔별로 이렇게 있어요. 네. 이 바구니 너무 자꾸 귀엽죠? 저희 촬영할 때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과일 재료컵 같은 거 찍을 때. 근데 이 아이가 조금 다른 애들보다 가격이 더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처에 지나가다가 빈티지 샵이 있었는데, 작은 데였어요. 그래서 많지 않아가지고, 몇 개만 골라왔는데, 소스차. 이런 거 많이 사요. 부피도 적고 또 가볍고 그다음에 얘를 촬영할 때 정말 많이 유용하게 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집에서도 이런 소스자 같은 거 있으면 편해요. 네, 이렇게 얘네도 가격이 기억은 안 나는데 한만 원이 안 됐어요. 이런 거 빈티지 샵에서 사면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였던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이제 보여드리고요. 저희 이제 그 베트남 밭장에서 가져온 그릇들에다가 요리들을 해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까 보여드린 그릇들로 음식을 담아보았는데요. 저희 오늘 점심은 이렇게 먹을 거예요. 쌀국수, 월남쌈, 짜조.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볼게요. 여행 가면 항상 많이 사는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면 양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자, 이제 먹을까요, 우리? 잘 먹겠습니다. 베트남 여행 갔는데 많이 더우셨어요? 엄청 더웠어요. 덥지만 않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더워가지고, 많이는 못 걸어 다니고. 근데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또 가고 싶어요.